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국내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운항 중인 보잉사 737 NG 기종 150대 중 누적 운항 횟수가 많은 100대에 대한 항공기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는데요. 이 항공기는 모두 운항 중지를 조치했고요. 상태 균열 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 초까지 수리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이수근 부사장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검사 과정에서 1mm 이내 미세 균열이 발견돼도 즉시 부품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불안감이 과도하다니요. 오히려 항공사가 안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불안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위는 자기 발이 추위에 무감각해지면 자기 발을 먹는다고 합니다. 작은 균열과 사고에 무감각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2019년 11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빼빼로데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농업인들의 땀과 수고에도 청취자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주간 우리 농산물 가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동향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른 품목에는 생강이 있고 또 내린 품목에는 시금치가 있습니다. 이 생강은 주산지인 서산과 태안에서 작황이 좋아서 출하 물량은 좀 꾸준한 편이지만요. 김장철 수요가 몰리다 보니 저장업체에서 수매하는 양 역시 좀 함께 늘어나면서요. 가격은 키로당 9,296원에서 1,558원으로 약 13.6%가량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시금치는 키로당 8,768원에서 7,397원으로 좀 내렸는데요. 이 주출하 지역인 포천 고양 쪽에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기도 했고 또 최근 기상 여건이 좀 좋다 보니까 출하량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새 15.6%가 하락하면서 내림세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가격 전망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품목이 오르고 내릴 예정입니까? 네, 이번 주는 열무 가격이 100g당 3,000원에서 보합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이 시금치의 주출하 지역이 포천과 고양 쪽인데 열무 역시 주산지가 같은 경기도거든요. 근데 시금치와 가스로 작물 전환한 농가들이 많아서 경기 지역의 열무 재배 면적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열무 출하량은 감소하겠지만요. 요즘 평년보다 약 30% 이상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가 부진한 영향으로 당분간은 이 현재 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또 가격이 평년보다 높아서 소비 부담으로 내림세 보일 품목이 또 있는데 바로 건오징어입니다.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올해 오징어 생산량이 9월 기준으로 평년에 45%밖에 되질 않아요. 이 생산량이 반토막이 나니까 가격 역시 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싼 가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소비가 줄어들어서 이번 주는 10마리당 61,300원에서 조금 더 내린 가격에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네, 건오징어는 내린 가격에 거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장 보시는데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 김장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김장 관련 채소들의 동향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가격 어떻습니까? 네, 김장 수요 영향으로 가격 변동 보이는 품목 중에 고춧가루와 굴의 가격 동향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월 관측 월보에 따르면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평년이랑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7만 7천 톤에서 8만 1천 톤 수준이에요. 지난주 소매 가격이 키로당 26,146원으로 그 전주보다 3.2% 하락하긴 했지만요. 평년이랑 비교해보면은 좀 비슷한 가격이고요. 또 올해 건고추 생산량이 평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김장철 고춧가루 가격도 현재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방마다 조금씩 김장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특히 제가 있는 전라도 쪽은 굴을 넣어서 김장을 하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굴 주산지인 경남 지역에서 최근 굴의 양성 상태가 좀 전반적으로 양호해서요. 좋은 굴이 많이 나오니까 출하량도 늘겠지만 또 김장철 특수로 인해서 수요 역시 함께 늘면서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가격은 전주 평균인 키로당 17,350원보다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네, 사 먹지 않고 가정에서 김장하는 분들 물론 맛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저렴해야 또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사야 이거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네, 올해 김장철 직거래 장터 특판 행사를 하는데요. 먼저 농협이 주관해서 여는 직거래 장터가 있어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47개소에서 열리고요. 또 특판 기간은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네. 또한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있는데요. 2,000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전국 40개소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초까지 특판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배추와 무 등 김장 재료를 시중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김장철 직거래장터 전체 리스트는 바로정보 홈페이지인 www.barinfo.com에 들어가셔서 고객센터 공지사항에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내가 사는 그 지역 근처에 직거래장터가 어딘지 봐두셨다가 조금 더 저렴하게 김장재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바로info.com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어디에서 김장철 직거래장터가 열리는지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김장재료 구입하셔서 맛있는 김치 담그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빼빼로데이입니다. 내일 모레는 수능날이고요. 길거리에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한 걸까요? 관련 이야기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변호사님 소개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먼저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이자 예. 식품법률연구소장이세요.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변리사 영양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예, 예. 영양사 면허증. 아, 영양사 예. 면허증. 제일 중요한 거, 사남매 아빠입니다. 예,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애국자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디서 표창장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남매 아빠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어른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요. 아이들이 먹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엄마들에게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유튜브 채널도 제가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엄마로서 굉장히 예. 유용하게 우리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깨알같이 자신의 유튜브를 홍보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사남매 아빠이자 식품 전문 변호사인 우리 김태민 변호사님의 인터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빼빼로데이인데 어떻게 좀 받으셨어요? 일단 아직 안타깝게도 제가 딸이 둘이나 있는데 하나는 3살, 하나는 9살이다 보니 네. 예, 그 아직 준비를 못하고 본인들 먹기에도 바쁩니다. 아니, 변호사님이 주셨어요? 아니, 아직 주지 못하고요. 주지도 못하셨고. 예, 어제 사실은 일요일, 월요일 1박 2일로 놀러를 다녀왔거든요. 아예 그러면 됐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빼빼로데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빼빼로데이에 늘 주고받는 이 물건들에 대한 좀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제가 빼빼로데이는 아무것도 못 받아서 심술나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식약청에서 일치감치 식약처에서 업체 점검을 했어요. 빼빼로데이나 성행하는 이 불량식품에 대해서요. 예.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단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달에 했었는데요. 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원래 합동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00여 곳을 점검했는데 그중에 한
27곳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3,600곳 중에 27곳이 예. 적발됐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결과가 일단 제일 났을까요? 제가 네. 볼 때는 큰 게 일반적으로 식품회사 또는 우리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검진 자료들이 미흡한 곳이 12곳이 있었고요. 어. 사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된 곳이 6군데나 있었습니다. 설마 작년에 팔던 걸 또 팔고 이건 아니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미리 봄에 만들어놨다가 그 우리 발렌타인데이나 이럴 때 못 팔았던 걸 팔려고 또 가지고 있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하여튼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 보관을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위법으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이 적발됐다는 건 사실은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 업체로 저희가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건강검진이 필수인데 그게 안 돼 있었고 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이 많았다. 맞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그 한 소비자가 구매한 빼빼로 과자 안에서 애벌레가 여러 마리 나와서 난리가 났었는데 예. 이번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뭐 특별히 그렇게 애벌레나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뭐 위생 취급 기준이 잘못됐다든지 정말 지금 말씀드린 직원 건강관리 유통기한 그다음에 위생 취급 기준이 잘못된 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품질 관리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위생 상태 작업장의 위생 상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업체들에게 식품을 만들도록 사실은 맡기는 거가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나 식약처에서 끊임없이 단속을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많은 업체들이 아직도 이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설 명절 무슨 빼빼로데이다 이렇게 여름 또 이렇게 식중독 대비 한 1년에 한 8, 9차례에 걸쳐서 식약처가 이렇게 나눠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적발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는 때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100%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언제 점검할지 알잖아요. 대충 알죠. 감이 나오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패턴이. 명절, 뭐 빼빼로데이, 네. 그다음에 식중독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례 행사처럼 돼 있고요. 또 우리 영업자 단체들이 언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요. 입수를 그래서 또 그 회원사들에게 또 미리 알려주기도 네. 하고 그래서 네. 사실상 결국은 이런 정기 단속보다는 우리 이제 불시 단속이 그렇죠. 더 많아져야 하고요. 또 소비자들이 네. 직접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모니터 요원들처럼 예. 이 단속반에 들어갈 예. 수 있는. 지금도 있긴 한데 조금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 좀 확대돼서 소비자 단체가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속조차도 부실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와중에 예. 처벌 역시 조금 부실하죠. 사실은 처벌 규정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엄격한데. 사실은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하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먹고 죽었을 무슨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네,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징역 10년 이하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정도의 처벌은 굉장히 엄격하나 문제는 이제 이게 정말 단속이 됐을 때 결국 수사를 받고 법원에 가면 우리 법원에서 실제로 이 행해진 범죄 행위와 처벌 규정이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처벌 수준이 있어야지만 이걸 세분화돼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 범죄면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뭐 집행유예 2년이면 충분한데 이게 징역 5년 이하 뭐 10년 이하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고 이거를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 너무 네. 폭이 넓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끝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번 걸려도 우리가 벌금 조금 내면 되겠지 하고서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4대약 근절이라고 해서 불량식품 근절에 굉장히 열을 올렸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불량식품이 4대약에 들어간 거 보고 사실 조금 웃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변호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약으로까지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성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요. 지방자치단체, 식약처, 일반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뭐 하여튼 모든 기관들이
이 식품에 대해서 불량식품, 뭐 다른 그 사대악 범죄들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적발하기 쉬운 게 이 불량식품 적발이었거든요. 네. 일단 불량식품이라는 거 법에 위반되는 식품.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정말 너무나 그 경미한 것까지 전부 다 적발을 해서 보통 1년에 한 13,000건의 그 형사사건이 생기고 3만여 건의 행정처분 사건이 생기는데요. 아.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많은 건수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단속만 많이 했을 뿐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드는지 또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그 법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 이런 네.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부족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많이 잡긴 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서 지금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는 또 반복되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뭐 잡힌 사람만 억울하게. 그러네요. 뭐 아니면 예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나올 네. 정도로 지금은 똑같은 행위인데도 뭐 잡히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실제 경찰이나 다른 이런 기관에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좀 반복되고 있어서 이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절이라는 건 예. 근본적인 악을 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예.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반복해서 자꾸 불량식품들이 나오는지 이 업체들이 왜 계속 활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맞습니다. 성과 올리기에 족하니 그때 걸린 사람만 억울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지금은 그럼 정권이 바뀌고 이 불량식품 관련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뭐 불량식품이라는 단어는 이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의 어떤 성과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량식품이라는 말만 바뀌고 네. 어쨌든 이제 위법 행위를 단속하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에서는 요즘 뭐 인보사 문제다 여러 가지 의약품 작년에 뭐 발사르탄 문제서부터 해서 계속 의약품 사건이 터지니까 내부적으로도 그거에 지금 이 정부 급급해갖고 네. 식품이 사실은 약간 소외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 때문에 과거처럼 막 단속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영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어떻게 반대쪽에서 식품 영업자 입장에서는 영업 이 회사를 운영하기 가장 좋은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 안 하니까 가장 그렇군요. 좋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네. 예. 이 식품 의약 안전처죠. 네, 맞습니다. 식품하고 의약을 이렇게 같이 묶어도 됩니까? 일단은 뭐 그건 나라마다 정책의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당연히 식품 네. 의약품 같이 있고요. 아니 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의약의 큰 사건들이 터져버리면 사실 식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성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뭐 그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이 식품의 중요성이 의학의 중요성보다 현재로서는 더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식품이 뭐 먹고서 의약품처럼 바로 병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는 이 정도의 심각성은 없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삼시세끼서부터 해서 정말 수많은 식품들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오히려 식품이랑 의약품을 좀 분리해서 네. 뭐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식품만 좀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리를 제대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처벌 강화만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불량식품 제조 유통하는 그 법을 강화해야 되는 건지 어떤 대안이 좀 있으세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뭐 칼럼이다 어디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딱 한 가지입니다. 영업자들이 왜 자꾸 불량식품을 만들까요? 맨날 걸리면 벌금도 내고 행정처분도 받는데 그래도 계속 만든 이유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거든요. 버려야 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유통기한을 변경해서 판매하거나 또는 원료로 사용해서 하면은 당연히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익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단하라. 위법 행위를 해서 적발된 경우에 전과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그 판매한 이익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해서 그 부당이익을 국가가 뺏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벌금만이 아니라 이익 환수죄를 그렇죠. 만약에 그 불량식품을 10억 원어치 팔았으면 10억 원어치를 그대로 투인에게. 환수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불량식품 업자가 그렇게 되는 걸 알고서 불량식품을 또 만들겠습니까? 물론 네. 지금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만 네. 판매금액에 과징하는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영업정지 2개월은 사실상 100건이 걸리면 한두 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걸릴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 뭐 저 시정명령이나 품목제조영지 7일 이렇게 되게 경미한 범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일주일 동안 제품 생산 안 해도 돼. 어차피 유통기한 1년짜리라 그냥 미리 만들어놨다가 잠깐 쉬면 돼라고 네. 그냥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불량식품을 판매한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영업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지금 8106님께서 기업인들 불량식품 만들지 마세요. 내 가족 내 자식이 먹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빼빼로 데이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능날이어서 예. 물건을 많이 사러 갈 텐데 소비자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건 살 때요. 조금 감별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팁 없을까요? 사실 겉으로 요새는 아무리 나쁜 제품을 팔더라도 겉으로는 전부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렵고요. 어쨌든 소비자가 먹었을 때 그걸 환불을 받거나 무슨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네. 아무래도 길거리보다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업 장소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장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주요 브랜드들의 식품들을 좀 구입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식품 제조를 하려면 식약처에 네. 허가를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등록을 받고 만든 제품은 일단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 누구든지 간에 네. 사실은 뭐 위반된 제품을 만들 수는 있는 거라 그렇죠. 이제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왜 그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회사 걸 사면 되는지를 여쭤봤냐면 예. 오늘 또 기사 중에 이 액체 괴물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 예. 슬라임. 예. 슬라임 관련된 100개 제품 리콜 명령이 나왔는데 예. 이 리콜 조치를 받은 업체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꼭 그것만은 믿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슬라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거의 대부분 이 분소 자체가 좀 유해물질인 것 같아서 네. 유해물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제가 사실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식품을 전공한 네. 어떻게 보면 그 저기 사람으로서 보면요. 우리 공기 중이나 뭐 모든 식품에도 위해한 물질 원료가 들어있을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준 규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 말씀하시는 그런 기사에도 보면 기준 규격에 위반돼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분소가 기준치를 예, 초과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기준 규격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그 정도 기준이면 우리가 평생 그 슬라임을 만져도 괜찮을 기준을 과학적으로 다 실험을 해서 설정을 해 놓은 것인데 이제 일부 이런 업체들이 수입을 하거나 직접 만들면서 그 기준치가 초과되는 제품을 네. 만든 거라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걸 잠깐 만진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걸 생각 없이 계속 아이들이 만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만지도록 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법으로 각종 기준들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각종 법령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법령을 만든 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슬라임 이 부분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에도 많이 있는데.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런 이슈들을 모아서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이 식품 안전과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예.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아이들의 식품을 선택하는 건 아이들보다는 사실 어머니들이 제일 그렇죠. 많거든요. 이제 어머니들도 사실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요. 뭐 식품 첨가물 먹으면 어떻게 안 좋다. 또 한쪽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 또 하다못해 소세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젤리를 고르더라도 그 안에 표시 기준에 다 성분이나 뭐 영양 성분 등이 나와 있는데 봐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다음 또 우리가 중요한 건 가격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격. 원료, 영양 성분, 그다음 뭐 이런 각종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저라면 우리 아이에게 이것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사람의 아빠라면 네. 맞습니다. 예. 아 좋네요. 예. 자
홍보만 하시죠.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예, 유튜브에 밥변 아빠 치시면 됩니다. 뭐라고 치시면 된다고요? 밥변 아빠, 먹을 밥. 밥변 아빠. 예, 맞습니다. 네, 유튜브에 밥변 아빠 치시면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 접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이 아이템, 이런 아이템 생길 때마다 변호사님 오셔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남매 아빠이자 변리사 영양사 자격증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죠? 아까? 면허증? 면허증과 면허증을 소유하고 계시며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이자 식품법률연구소장인 김태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